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멀리 호주에서 사진을 보내신 데미안 조우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 조우님은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호주에 가셔서 정착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호주에 스트릿 포토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서 오늘도 영혼 탈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 누굽니까? 다이아나 비, 체게바라, 그죠? 오, 김정은도 나오네요. 김정은도. 간디, 마하트마 간디. 간디와 김정은이 같은 동급으로 치는 겁니까? 여기서는 체게바라도 그렇고. 와, 프린세스 다이아나. 와, 김정은이가 이게 등장을 한다. 참 말되네요. 저 커피 차받침 같은데, 차받침에 저런 걸 한국에 들고 들어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인의 눈에는 뭐 김정은이나 체게바라나 뭐 간디나 다이아나 비나 같이 보이는 모양이죠. 신기하네요. 신기한 정보입니다, 그죠? 예, 아주 재밌어요.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밑에서 위를 보고 뭘 찍혔는데, woman 뭡니까? women were bookstore 책방인 것 같은데 뭔가. 확실히 이 뭔가 드러나진 않지만 느낌은 있어요. 전쟁에 관련된 책이 한 권 보인다. 뭐 이런 정도겠다, 그죠? 네. 자, 여기도 책방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여성분을 크로즈업에서 찍은 것 같은데 손만 보이고 뭔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아, 뭔가를 전달하려면 자기가 카메라가 자기가 뭘 사물을 보잖아요. 피사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를 유혹한 것을 명확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뭐한테 유혹을 당했는지, 뭐한테 시선이 뺏겼는지를 모르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찍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대충 나오고 어중간하게 나오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마음이 뺏겼느냐 하는 걸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평소에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물론 교수분 하셨으니까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평소에 사진을 찍는 훈련을 많이 해야지 실제로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무엇이 내 마음을 뺏었는지를 정확하게 그걸 찍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한 사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트입니까? With a book. 무슨 책을 싸서 아무거나 막 들고 가면 저런 방식 된 모양이죠. 뭐, 책이 얼마짜리인데 뭐, 내용은 모르고 뭐 그런 겁니까?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것도 길거리에서 쇼핑 스트릿인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를 팔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풍경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상자에 있는 여성 모델의 표정 때문에 사진이 된 케이스거든요. 옆에 지나가는 여자 때문에, 여성분 때문에 사진이 된 케이스가 아니고 그 상자에 있는 여성분의 얼굴 때문에 사진이 된 케이스예요. 저런 찍는 것도 많죠. 보통 여러분 큰 광고 밑에 사람이 지나가고 하는 거 그냥 많이 찍잖아요. 그거 뭐 100 사람이 그렇게 찍어요. 우리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또 간판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것 밑에서 기가 막힌 사진을 찍어 올리기란 쉽지 않죠. 그죠? 그게 그 두 장면이 뒤에 있는 광고판과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서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뒤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고 있고 거기다 샴숑 이렇게 광고판 삼성 전화기를 광고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남자가 전화기를 들고 지나가고 있다 아니면 서서 전화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전화하는 여자와 전화 받는 남자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나쁜 사진은 아니에요. 나쁘진 않지만 그런 점에서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 된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봅시다. 보따리들이다, 그죠? 가방. 에코백이라 그러죠? 에코백. 길거리를 열심히 찍기는 하는데 길거리에 스케치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물건을 사시는데 카메라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상황. 어두우면 카메라가 뜰 수는 있겠죠? 그죠? 뜰 수는 있는데 왜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예요. 그냥
길거리인데 이분은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하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손을 전혀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후보정을 안 하시는 건지 역시 후보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후보정을 좀 하셔서 사진을 만들어내셔야지 사진이 대단히 콘트라스트 강해서 가독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거니와 하이라이트 부분, 하얀 부분이 거의 다 날아갔어요. 필요 이상으로.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포토샵 실력은 무조건 기르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포토샵, 자기 사진을 포토샵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어깨너머로 배우시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걸 잘 하시는 분에게 가서 공부를 하시든지, 그래서 사진의 마감까지 야물딱지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냥 사진은 찍는다고만 해서 사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촬영해서 마지막 프린트, 종이에 프린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인화지에 프린트. 벽에 거는 것까지. 또는 출판하는 것까지가 마감이죠. 그 다음에 사진 찍기 전에도 있어요. 사진, 카메라 두고 나서 사진 찍으면 그게 시작인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진을 찍기 전에 내가 무엇을 찍을 거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그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진을 찍어서 내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거야 하는 것이 여기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나가면 자기 내리에 있는 것들이 계속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런 것을 촬영해서 촬영한 프로세스를 건너와서 책을 만들거나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대나게나 그냥 카메라 들고 길거리 나간 데서 스트릿 포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스트릿 길에서 난 뭘 찍겠어 라고 하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에 대한 목표 이런 게 없이 찍는 거는요 그냥 뭐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찍으시는 게 훌륭한 결과를 낸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볼까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 아, 이건 사진이 좀 그럴싸해요. 이거는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 없더라도 그림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 지나가는 여성분, 지금 할머니잖아요. 뒷모습이. 근데 저게 젊은 여자였으면 좋겠다. 아니, 그럼 젊은 여자가 안 지나가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사진 안 찍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젊은 여자 지나갑니다. 그죠? 거기서 기다리면 젊은 여자 지나가게 가잖아요. 5분 안에, 10분 안에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대충 툭 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봤을 때 식당에서 레스토랑에 식사하는 사람들 저기에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모델 같은 여자가 지나가기를 바란다. 그럼 그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남루하게 그지 없는 거지가 지나가기를 바란다. 남루하게 그지 없는 거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슈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림을 미리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은 우연성도 있지만 자기 머리에서 상상해보거나 그려보지 않은 것은 절대 사진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본 것만이 사진으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멋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봤느냐에 따라서 멋있는 사진을 찍히게 되는 거죠. 그게 막 카메라 썼다만 막 눌린다고 우연히 그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오산, 그건 오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진이 대표적인 케이스네요. 좀 더 걸린이 지나가든지, 그죠?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밥을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식당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주 그 고급진 미녀가 지나간다든지, 그죠? 그런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게 사진가의 일이에요. 아, 그거를 뭐, 안 지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사진 안 찍는 게 낫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기다리면 지나갑니다. 세계적인 사진가들은 그때 기다리는 거죠. 그죠? 뭐, 바쁩니까? 어차피 스트릿 포토 찍으러 나가셨는데. 이 사진은 뭐예요? 무슨 호텔 앞입니까? 가게 앞에 누군가가 거지처럼 앉아있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두 사람이 또 앉아있고. 밋밋하다, 그죠? 사진이. 밋밋해요. 거리가 나와 촬영자의 거리. 이게 되게 관찰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냥 뭐 나와 상관없는 거리잖아요. 상관없는 거리에서 상관없는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그 촬영자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아니면 찍히는 피사체 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가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거울에 비쳐 있는 여자와 이쪽에 실제로 걸어가는 여자의 그걸 찍으신 것 같은데 별 의미 없이 뭐 밋밋하다, 그죠?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를 찍는다고 해서 스트리트 포토가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이 사진은 대표적인 또 포스터, 그죠? 포스터와 거기 나오는 그 문자 글 때문에 그림이 되는 전형적인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죠? 홈리스가 되는 것은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죠? 우리는 언제나 텐트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기부합시다. 미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 해야 마땅할 의무,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진이 되게 다이나믹하죠? 그죠? 아이의 얼굴도 수심이 가득하고, 남자의 얼굴도 삶을 포기한 듯한 느낌. 저걸 이제 포트레이트로 찍은 사람. 지금 집 없는 사람, 홈리스의 사진을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들어가서 찍는 사람이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이해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고통이 눈으로 전달되잖아요. 그죠? 온 전신 얼굴이나 이런 걸로 그 세상을 삶을 포기한 듯한 느낌이 전달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사진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포스터를 찍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사진을 다이내믹하게 찍으시려면 그런 느낌이 있는 상대와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가서 사진을 찍지 않으면 결과물을 얻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냥 호주에 어디는 이렇게 생겨, 시드니는 이렇게 생겼어, 브랜디시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정도의 사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좀 더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야지 사진이 감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네. 버스 전도 있고, 룸투 뭡니까? 레트 텔레폰 번호입니까? 예. 허브도 있고. 이것도 그죠? 호주에 있는 어느 도시의 거리 정도의 사진이지. 거리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정도의 사진 아니겠어요? 예? I have a dream. 저거는 I have a dream 하는 에바의 노래 있죠. 나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I have a dream. 그죠? 나에게 꿈이 있다고. 당신도 꿈을 가지십시오. 예. 네, 꿈은 현실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인터뷰 당하잖아요. 저도 인터뷰를 하러 가지만 인터뷰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고 마지막 질문이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게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인터뷰를 하거나 당할 때. 그럼 저는 보통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 계획 없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현재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이 일을 충실히 하기에도 제 이빠이다. 충실히 하기에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쁘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나한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게 내 삶의 가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전시도 하셔야 되고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잖아. 내가 지금 한 충실히 하고 있으면 올해도 벌써 전시를 세 번이나 했잖아요. 제가 개인전을 세 번 했어요. 판매하려고 판매전도 하고 서울 부산에서 했죠. 이번에는 또 불우이웃돕기 위해서 50점 가까이 작품을 기증을 해서 그 작품을 완판시켜서 그 완판된 작품으로 그대로 기부금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진가로 살아가면서 또 작가로 살아가면서. 그죠? 그런데 당신의 꿈이 뭐냐? 저의 꿈은 있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꿈이에요. 되게 현실적이고. I have a dream. 저 밑에 거지가 앉아 있다든지. 얘는 최민식 선생님 사진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포스터가 있는데 그 밑에 거지가 누워있는. 그죠? 국회의원 포스터,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겠다.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 포스터가 붙어있는 그 밑에 거지가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진. 근데 이것도 I have a dream 밑에 무언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밋밋하다. 그죠? 이것도 스트리트 포토다 말 그대로. 그죠? 거리가 이렇게 생겼어. 벽화가 있어. 이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착 달아붙는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사진으로서 기분이 여러분한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 포스터가 있는 이 사진을 좀 잘 찍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과 식당 사진, 레스토랑 사진을 찍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길거리에서 찍는다고 스트릿 사진이 스트릿 포토가 아닌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 또 우리 그 성함이 데미안 조님께서는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논문을 쓰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논문 쓴 경험이 있는 인간이니까 논문을 쓰면 새로워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새로운 주제여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사진을 많이 보시고 그 사진들과는 다른 맨날 남들이 찍은 사진과 같은 유사한 사진 말고요. 선생님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안목의 사진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드니의 그리가 선생님만이 볼 수 있는 선생님밖에 볼 수 없는 누구나 시드니를 가지만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 못 찍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드니가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와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독특한 작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